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중단시킨 데 이어 신안군수 경선까지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중앙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략 공청설이 난무하는 등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자는 제외됐습니다. 중앙당이 명확한 설명 없이 심사를 보류하면서 경선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표밭을 갈던 김병래와 임형진, 정재수, 최진 후보는 영문을 모른 채 중앙당의 추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분이나 다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고요. 신안군수 후보 경선도 중앙당의 심사 보류로 경선 일정이 멈췄습니다. 두 지역 모두 보류 지역이 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중앙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남구는 여성 전략 공천을 위해, 신안은 청년 전략 공천을 위해 중앙당이 무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아무 설명도 없이 심사를 보류시킨 것은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무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게 되겠지요. 좀 그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광주서갑 재선거 역시 민주당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해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